올해 10월은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에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까지 더해져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독특한 테마거리도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전통시장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중랑 동부시장에 있는 축제의 거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지난해에는 지역의 한 벨리댄스팀이 무대에 올랐다가 화제가 됐습니다. 중랑 동부시장은 축제의 거리를 비롯해 크게 네 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습니다. 패션의 거리를 시작으로 전통시장의 내음을 맡을 수 있는 만남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가 그겁니다. 옛 시장의 풍경과 함께 독특한 테마 거리가 조성되면서 시장을 찾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 전통시장 맛도 느낄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축제가 많으니까 축제에 참가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시장 길목 한가운데 설치된 송파구 마천 중앙시장의 고객 쉼터 안내판입니다. 쉼터 내에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벌이는 탁구시합이 한창입니다. 경쾌한 공소리와 함께 탁구를 즐기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연신 울려 퍼집니다. 시간이 없는 엄마들은 저녁에 우리가 10시까지 하거든요. 그 시간 통해서 와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유산소와 근력운동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체력단련실도 인기입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마천 중앙시장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잘생겼다. 그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게 잘생겼다. 센터가 생겼으니까 운동하러 많이 오시고. 이번 추석 연휴엔 가족과 함께 도심 속 전통시장을 방문해 건강도 챙기고 독특한 테마거리를 둘러보며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